네, 두 번째 시간 저희 또 데이터맨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네, 전래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네. 네. 여전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좋으세요. 아유. 훈훈합니다. 우리끼리.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네. 네, 오늘도 되게 재밌는 뉴스 많이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제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오늘 네.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약간 좀 B급 제목으로 B급 제목 네, 네. 만들어봤고요. 3%의 어떤 그 격관에 어울리지 않는 네. 다소 좀 가볍게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네,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분석을 해주지 않는 예, 댓글에 항상 분석해 주세요라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 네. 예, 그런 기업인 쿠팡하고 쿠팡. 소파이. 소파이. 예, 두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네. 아, 예. 너무 기대됩니다. 소파이.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분석을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그렇게 한번 짚어 보려고 네. 합니다. 저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아, 소파이. 예,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 네. 마이너스인데. 네. 예. 약간 취향 저격 컨텐츠를 준비해 주신 건가요? 아, 소문 듣고 준비하신 건가요? 꼭 사전 몰랐는데. 준비한 것처럼.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네. 점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쿠팡 먼저 한번 네. 볼까요? 아, 네. 그 5부터 쿠팡을 볼까요? 하기 전에 아, 네. 또 항상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네. 시황 간단하게 또 이제 좋은 뉴스도 있으면 제가 가져오니까 네. 그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다수의 뮤추얼 펀드에서 성장주의 저가 매수가 시작됐다라는 뉴스를 CNBC에서 지난 3월 1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다들 리오프닝, 뭐 경기 민감주 또는 뭐 에너지, 금융 이런 섹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라. 뭐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이제 뭐 기술주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성장주 적금에서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눈에 띄어서 제가 또 바로 가져왔고요. 실제 미국의 지금 현재 뮤추얼 펀드의 한 534개 펀드 행태를 분석을 했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네. 가치주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매도가 나오고 많이 하락한 성장주들의 매수가 패턴이 확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유입됐던 종목들을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마존, 예, 알파벳,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백신 주인 모더나도 있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도 있고, 예, 넷플릭스도 있고, 그리고 인튜이티브 서지컬. 요거는 좀 티커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ISRG인데 예, CNBC도 오탈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저희 또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또 위안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 뭐 당연히 지금 여기서 또 가치주가 끝나고 또 성장주 다시 가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가치주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네. 이제 많이 빠졌던 성장주를 또 추가 매수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최파고님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좀 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파고님이 마지막 엔딩 때 제가 오늘 이제 빅테크를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올랐어요. 우연히 정말 네. 2월 말인가요? 네. 골드만삭스랑 네.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고요. 저는 조금 눈에 띄는 게 방금 전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늘린 게 아마존이라는 네. 게 좀 눈에 띄고 사실 빅테크 중에 작년으로 따지면 아마존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에 50% 이상 오를 때 아마존이 제자리를 걸음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월가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빅테크 중에 상대적으로 좀 외면받고 있던 종목이라서 올해 기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도 올해 아마존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올해 최근 아마존. 실적 발표로 관심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는 이제 PB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네. 뭐 빅테크들, 또 엔비디아, 특정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예, 실적이 기반한 상위 기업들만 정말 그러니까 한두 번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3월 FOMC까지 정말 한 다섯 번 이상을 보고 잘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번 주에 네. 목요일날 안 나오셨나요? 그 매수하시느라고.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어떤 사정이 있긴 했는데 네네. 일단 뭐 저도 저희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2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는 조금씩 분할매수를 하고 있다. 예. 네, 좀 힘을 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네, 다음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제 짐 크레이머, 예. 또 우리 짐 크레이머께서 이분이 또 안 좋게 얘기하실 땐 또 한없이 안 좋게 얘기하시고 희망을 줘야 될 땐 또 희망 안 주실 때도 있고 굉장히 냉정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또 좋은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뭐 제가 길게 쭉 번역해서 쓰긴 했는데 사실 핵심의 내용은 이제는 예전에는 조금만 악재에도 주가가 줄줄 흘러내렸었는데 네.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됐다. 약간의 호재에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뭐 몇 가지 시뷰럴 마켓의 뭐 포지티브한 포인트만 있어도 이제는 랠리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근거로서 네. 일단 뭐 연준의 0.25% 언급한 부분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월마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노드스트롬 같은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견조한 것들 소비력이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팬데믹 관련된 규제들이 다소 이제 좀 느슨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 같은 분이시죠.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또 희망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짐 크레이머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뭐 이제 캐시우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캐시우드에 대해서. 근데 본인도 사실 페이팔을 자기도 네. 좋게 보고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틀렸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때 내가 뭐 이제 그때 이제 좀 강하게 얘기했나 봐요. 페이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정할 거는 빨리빨리 또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네. 근데 너무 많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분 네.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알겠습니다. 항상 다 맞출 수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정을 한번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일정표를 한번 또 이제 어닝 위스퍼스에서 나온 네. 네,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셨었던 이제 뭐 버크셔스 웨이도 있고 그리고 루시드도 실적 공개가 있었어서 제가 그 수요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 때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접종이 시작된 노바백스의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타겟하고 또 C그룹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아침인가요? 소파이랑 이제 아까 뭐 플러그파워, 세일즈포스, 노드스트롬 예,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스노우플레이크와 차지포인트 네. 그리고 C3.AI, 쿠팡, OKTA, 비바시스템즈, 스플렁크 예,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의 실적이 좀 많았고요. 클라우드나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전에 베스트바이가 방금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약간 가이던스를 미스하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코스트코와 예, 브로드컴 예, 이 두 개의 실적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좋을 만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현재 상황이 안 좋은 네.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조금 이제 손해보고 계시거나 관심도는 높은 기업을 몰까고 봤더니 네. 요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나 방송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요 실적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언급하시고 뭐 실적이 나빴습니다. 뭐 시간에 빠집니다 정도는 얘기는 하는데 어떤 게 안 좋았고 뭐가 좋았고를 얘기하시는 건 아직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대단한 깊은 분석력은 아닙니다만 네. IR 자료 좀 찾아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기업을 쿠팡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일단 두 분은 쿠팡을 쓰시나요? 저는 씁니다. 네. 저도 많이 쓰죠. 많이 써요. 저도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카드 값에 거의 60에서 70%가 쿠팡이에요. 그래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제 신용카드를 생활비처럼 쓰고 있는데 네네. 이제 쿠팡을 결제를 제 카드에 등록을 해놔서 아내가 이제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와이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동시에 앱을 접속해서 제 하나의 아이디로 결제가 되거든요. 다중 접속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제도 이제 제 한 카드로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팬데믹이 터졌고 실제 마트를 못 가게 되다 보니까 뭐 마켓컬리나 또는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게 오아시스도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먹는 거 신선 제품을 시킬 때는 이제 오아시스 걸로 시켜요. 그래서 뭐 유기농 그 계란이나 오아시스가 이제 식품 관련된 네, 오아시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에 상장된 그 회사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관계사가. 네. 예. 또 댓글로 누가 써주실 것 같긴 한데. 오아시스. 네. 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네. 종목명이. 근데 아 지어소프트네요. 예. 아.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의 예, 어. 그 대주주인가 그렇게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아내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 아기들한테 좋은 우유 먹이고 좋은 좀 이렇게 신선 제품을 살 때는 약간 오아시스로 좀 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필품은 쿠팡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아내랑 이걸 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마켓컬리나 뭐 이런 데서는 어떤 그 뭐랄까요 생필품이나 이런 걸 팔지는 않는데 쿠팡에서 정말 손톱깎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맞아요. 제품을 다 파니까 네. 어, 자기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일단 뭐 시키면 다음날 바로 오고 그리고 반품도 얼마든지 무료로 되고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써보고 아닌데 반품? 그래서 와이프가 하루 만에 반품해주는 게 그 압박감을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아, 우리 생활에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닌가 쿠팡이. 미국인들한테는 아마존이듯이 그렇죠. 우리한테 쿠팡인 것 같아서 저도 방금 네. 말씀해준 에피소드하고 공감되는 게 쿠팡은 어쨌든 서비스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놓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아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배달했는데 저희 집에는 다른 주소로 배달이 돼서 이의 제기하니까 신청하고 1분만에 그냥 바로 환불 처리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사실 그러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실수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배송이 잘못돼서 요청하면 그냥 즉시 바로 환불 처리 즉시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 꼭 네. 외국 기업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네. 약간 예전에 아마존이 그랬었잖아요. 네, 요즘도 물론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요즘 오빠 쿠팡 주식 가격 어떠냐고. 저희 와이프는 딱 두 개 물어봅니다. 스타벅스 어때? 쿠팡 어때? 다른 기업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는 쿠팡은 이용자로서는 참 좋아. 근데 주식을 사는 거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 자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투자분들도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쿠팡의 이번 실적 발표 IR 자료 이 장표가 딱 있더라고요. 저한테 한 얘기가 됐습니다. 쿠팡이 주창하고 있는 어떤 그 회사의 모토는 쿠팡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자기네들의 모토다. 어떻게 살았을까? 네, 이런 걸 하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다라고 IR자를 장표에서 이렇게 써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예,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적 발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에 첫 화면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쿠팡에서. 그래서 현재 저는 몰랐는데 예,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3위의 이커머스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롱 컴패티브 이제 모트니까 강력한 어떤 해자를 갖고 있다. 경쟁력 있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나 인프라 스케일이라든가 뭐 혁신성, 뭐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것들로 본인들이 굉장히 강한 해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이제 롱텀 마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플러스 7에서 10% 이상의 에비타 기준의 마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객단가를 최대한 많이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사실 여기 있는 얘기는 뭐 뻔한 얘기입니다. 뭐 제품의 카테고리도 늘리고 마켓 자체도 키우고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장표를 보니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건 쿠팡의 전망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머스 마켓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6% 정도의 시장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재 전체 토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커머스 예, 뭐 소비라든가 상업 이쪽 시장은 이 정도 규모가 된다. 제가 또 이게 자꾸 산수가 틀리는 편이었는데 이게 대략 500조 정도가 맞을까요? 네, 이것도 네. 저한테 환산 틀렸다고 55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50조인가요? 550조. 네. 네. 550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현재 뭐 220조 네. 예, 이 정도 되는 시장인데 2025년에는 예,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 쿠팡이 그 어떤
성과의 과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공부가 됐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이커머스가 커지고 있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장표를 보시면 현재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13%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두 번째, 한국이 세 번째, 그리고 영국, 뭐 일본 이런 순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대표적인 또 이커머스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쭉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중국은 알리바바나 네. 京东.com이 있을 것 같고, 미국은 뭐 아마존이나 뭐 현재 월마트나 네. 뭐 타겟이나 다양한 업체들이 하고 있고, 한국엔 네이버와 이제 쿠팡, 예,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라쿠텐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홀딩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라인하고 일본의 야후재팬이 합작한 예, 회사가 또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받고 세 번째 장표를 좀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또 전망하고 있는 내용과 본인들의 어떤 예, 현재까지 실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프라 이쪽 이커머스 인프라 스트럭처가 본인들이 이만큼 예, 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평방미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예, 쿠팡 멤버십, 예, 로켓 와우 서비스, 예, 제가 아까 또 앱을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어떤 혜택이 있지? 그래서 와이프한테 아까도 물어보니까 월 2,900원인가를 이제 결제를 하면 이제 이 와우 회원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혜택이 이제 다음 날 빠른 배송을 무료로 해주고 로켓 배송.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신선 제품도 빨리 뭐 당일 배송도 최대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또 이제 무료 반품. 네. 다음 날 바로 와서 수거를 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제한 없는 비디오 스트리밍. 예, 요즘 쿠팡 플레이. 예, 요새 또 그 SNL이 또 쿠팡 플레이에서 나와서 엄청 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쿠팡 플레이를 누가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 저도 이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아까 봐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봐봤는데 의외로 이제 그 앱 다운 받는 곳에 이제 이렇게 그 반응들을 달게 댓글이 돼 있잖아요. 그 네. 구글 플레이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쓰셨더라고요. 예전에는 넷플릭스만 봤다. 뭐 쿠팡 플레이 굳이 무료로 내가 이거 와우 회원인데도 보지 않았다. 근데 의외로 넷플릭스에서 없는 걸 검색해보니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들이 있는 게 많더라. 그래서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아직은 퀘스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열심히. 좀 가격을 올린 좀 이슈가 있어서 네. SNL 나오면서 네네.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아 뭐 또 가격 올렸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네. 있긴 하더라고요. 네. 쿠팡 플레이 제가 좀 기억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역시나 넷플릭스와 뭐 디즈니 플러스와 이 우리나라에 또 왓챠도 있고 뭐 완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기출을. 네. 그리고 또 여기 중에서 또 최근에 이제 여기 또 해외 직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송료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을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열심히 또 해외 직구를 찾아보면서 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쿠팡의 실적에 많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쿠팡에서 액티브 커스터머, 예, 저나 저희 아내 같은 액티브 커스터머들에서 또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장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한국의 온라인 쇼퍼들, 예, 이게 밀리언일 테니까 3,700만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 1,800만 정도가 쿠팡의 액티브 커스터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한 인구의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가 예, 우리나라가 한 4천만 정도 될까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액티브 커스터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페이드 와우 멤버스, 예. 와우 멤버십을 지불해서 예, 가입하신 분이 그게 또 절반 정도 예,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 야, 이렇게 보니까 또 엄청나네요. 사이즈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 IR 자료에서 네. 이제 숄텀은 일단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롱텀 마진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말 예, 영업 마진을 27에서 32%까지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에비타 마진도 현재는 당연히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7에서 1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점. 네. 이런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번 IR 자료에서 회사 측에서 강조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효율성도 높이고 운영 레버리지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에비타 기준 손실 규모를 최대한 뭐 5천억 미만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을 제외하고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쉬에서 또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겠죠.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쉬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때를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오히려 상승하는 네. 네, 좀 커지는 모습인데 네. 그 쿠팡의 저 지속적인 저 영업이 어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네. 왜 계속 이어질까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네. 그러니까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과 사실은 아마존도 지금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지금도 풀필먼트와 이런 물류센터와 여기에 계속 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풀필먼트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필연적으로 라인을 깔게 되고 물류 라인을 깔게 되면 거기에 또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죠. 그럼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쿠팡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요번에 비용이 또 추가됐던 것이 네. 여기에 있는 물류센터의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과 이런 것 때문에 이한 코로나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갔고 사후적인 비용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특히나 21년에는 쿠팡이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확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었고 아마 지금도 계속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뭐 임금 상승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쿠팡은 외형 성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내실적인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거는 성장주에겐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금리 환경이었다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됐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또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예. 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네. 총평을 한번 보면 네, 총평을 한번 또 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아마 결국 핵심이겠죠. 네. 지금 쿠팡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쿠팡을 투자하고 싶어 혹시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보신다 그러면 일단 2021년 기준으로는 총 22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쿠팡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굉장히 응원을 하고요. 근데 적자 폭은 역시나 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적자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쭈르륵 다 나오는데 어쨌건 아마존도 똑같았었거든요. 결국 이때도 활성자 고객 수가 계속 느느냐, 이용 고객 수가 느느냐, 프라임 고객 수가 계속 꾸준히 느느냐, 늘어난 프라임 고객들이 꾸준히 계속 소비를 얼마 이상 평균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텐데 현재 2021년만 기준으로 예, 쿠팡 와우 회원 수가 900만 명에 근접을 하고 있다. 아마존으로 치면 프라임 회원이라고 비견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 1인당 고객들이 평균 약 283달러니까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뭐 여전히 새벽 배송이나 편리한 반품,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잠재력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 좀 느끼시겠죠. 앞에서 한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커머스가 커질 겁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건 이제 역으로 또 저는 이제 좀 약간 꼬아서 좀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성장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라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 시장이 성장할 겁니다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한계는 한국 시장이 아닌 글로벌 진출을 해서 얼만큼 더 성공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투자자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 뭐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스타일상 이런 기업은 저는 현재로서는 투자는 안 합니다. 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히 분석해 주셨는데 결론은 조금 네. 네, 아직은 아닌 걸로. 네. 네, 아직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고 투자하는 네.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근데 건데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것 자체에 네.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좀 그렇네요. 네.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물론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완벽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이 비즈니스를 완벽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여기에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조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쿠팡이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봤을 때 압도적 1등은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쿠팡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 해자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물론 이 지금 하고 있는 고객의 저 스스로의 만족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것과 실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성장성은 좋으나 향후 이게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퀘스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한국 시장이 둔화됐을 때는 어떡할까 뭐 그리고 한국 시장의 그 경쟁이 치열한데 이건 또 어떻게 극복을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직 저는 퀘스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 돈으로 사는 거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나 고객분들을 사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인하는 곳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예, 저는 뭐 혹시나 욕을 먹을지언정 제 생각은 그렇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약간의 처언을 하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렸던 스토리는 한국의 아마존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딜레마는 아마존조차도 그 미국 시장 최고 이커머스 기업이지만 물건 팔아서 사실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리테일 셀링으로는 돈을 거의 못 벌어서 사실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돈을 번 거거든요. 아마존이 가장 핫했던 게 2017년, 2018년인데 그 당시에도 영업이익의 거의 80%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었고요. 리테일 사업에는 사실 매출액 전체에서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아마존은 지금 로보티시나 다른 유통설비통에 수직 계열을 시키고 기술 혁신으로 그걸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에서 더 발전하고 있는 레벨인데도 마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니까 그 규모의 경제나 미국이란 마켓을 생각했을 때는 그 위대한 아마존조차도 저렇게 돈 벌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 유통업이라는 마진을 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너무나 레드오션이고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마진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쿠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럼 쿠팡도 어떤 뭐 돌파구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스트리밍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OTT 쪽으로. 네. 근데 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왜 쿠팡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냐면 경쟁 업체를 아까 방금 지금 최파고님이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만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중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조금 안 좋아서 빠지긴 했는데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또 C그룹이 있거든요. 둘 다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두 개 기업은 잘 보시면은요. 특히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그 메르카도 파고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페이팔이나 블록 그러니까 스퀘어 같은 어떤 카카오페이 같은 기능을 핀테크 쪽도 같이 성장을 해요. 결제 시스템을 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C그룹 같은 경우는 게임 비즈니스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요. 엔터 쪽을. 그래서 삼각 편대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힘든데 네. 쿠팡은 이커머스만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처럼 뭔가 클라우드 쪽으로 뭐 캐시카우가 될 만한 것도 찾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잘하는 것만 본업에 집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퀘스천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쿠팡은 여기까지 네, 통했고 기다리는 네. 순간입니다. 네. 자, 소파이. 네, 소파이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댓글 보면 항상 소파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셔서 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보지 않았던 기업이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런 기업이 많잖아요. 뭐 업스타트도 네. 있고 정말 블록도 있고 스퀘어 뭐 페이팔 비자 마스터 뭐 핀테크 업체들 좋다는 거 요즘 너무 많거든요. 빌닷컴도 있고 많은데 이거 역시나 이제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길래 그럼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대표 핀테크 기업이고 P2P 금융 업체인데 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자금 대출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두 명이서 이제 서로 동업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 비즈니스로 그렇게 시작했었던 그런 스타트업이 발전을 해서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 받는 걸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앱에서 신용 대출이나 뭐 주택 담보 대출, 주식 거래, 직불 카드, 보험, 투자 자금 서비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워스톱 종합 금융 서비스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차별화 포인트는 이제 멤버십 전략을 쓴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학자금 대출을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에 막 들어간 20대 초반에 예, 또는
10대 후반의 고객들을 확 그때 이제 딱 확보를 해서 이분들과 롱텀으로 계속적으로 생애 주기와 함께 이제 이분이 결혼할 때는 뭐 결혼 대출, 네. 뭐 MBA 가게 되면 MBA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이분들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출 수익하고 갈릴레오라고 하는 또 솔루션 이런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로빈후드도 최근에 고객사로 보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산업의 이제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과 제휴한 업스타트도 있고 블록, 구스퀘어죠. 랜딩클럽, 뭐 페이팔 굉장히 많은 상태다 보니까 역시나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력한 해자를 갖기에는 지금 경쟁업체들이 또 있는 상태다. 물론 성장은 하고 있으나 또 역시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구조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로 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들어가 보시지 않으면 안 와닿으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소파이에 딱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 아, 화면이 제가 최대한 땡겨본 건데. 됐습니다. 아, 됐네요. 네. 여기도 보이시죠? 네. 스튜던트 로원 리파이낸싱. 예, 학자금 대출. 메디컬 덴탈 리파이낸싱 예, 뭐 파렌트 플러스 리파이낸싱 부모님 뭐 이런 건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메디컬도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있더라고요. 법학대학원 또는 MBA 들어갈 때 학자금의 리파이낸싱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 로원도 있고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 로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집, 뭐 패밀리 플래닝, 트래블 로원도 있어요. 웨딩 론 결혼 로원도 있고요, 대출도 있고요. 사실 그 미국이 네. 저는 그 저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되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나라보다는 더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문화거든요. 네. 미국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고 만약에 직업을 이제 얻어서 뭐 물론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은. 그 학자금 대출 다 갚았다 하는 날 막 같이 파티하고 막 그래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네. 우리나라랑 좀 다른.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돈이 있으셔도 네. 그냥 그 학생이 그냥 학자금 대출을 해서 너가 벌어서 너가 갚아라. 이런 문화도 좀 있고요. 네.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독립을 해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네. 좀 개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같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대출 이렇게 상품 유형별로 다 되어 있는 거 한국이랑 좀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의 목적 정도 묻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여기는 보면 각각의 목적별로 대출의 규모나 조건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보면. 네. 네. 디테일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좀 세분화,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접근도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각종 은행 앱도 그렇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토스트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제는 내 신용 등급도 쉽게 조회가 되고, 예, 뭐 뱅크샐러드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고, 뭐 나의 뭐 흔히 말하는 잔고, 뭐 대출, 카드, 자동차 보험을 다 하나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파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하고 있는 오픈뱅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내 크레딧 카드가 얼마, 투자하고 있는 건 얼마, 스튜던트 로아는 얼마, 크레딧 스코어, 내 점수 얼마, 내 신용 점수 예,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고 바로 예, 다이렉트 뽑을 수 있는 내 현재 데파짓, 내 잔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올인원 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돈을 여기다 넣으면 이 앱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 팝업을 봤더니 첫 화면이 역시나 이거였어요. 네, 학자금 대출. 메이 라이순. 곧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빨리 커버 받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당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조회를 해보시고 10불을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을 하게 만드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예, 그래서 또 본인이 만약에 주식 투자라든가 또 크립토커런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그럼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뭐 주식을 사면 뭐 주식을 드립니다. 뭐 현금을 얼마 리턴해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세인 것 같고 네. 소파이도 기존에 이런 것들을 앞서서 먼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아예 소파이를 모르신 분들이 보실 때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뭐 여기서 또 이제 진행의 묘미를 위해서 두 분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최파고님께서는 소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핀테크 업종 네. 전반적으로 최근 주가락이 워낙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 핀테크라는 게 기존에는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사실 성장주들 조정받으면서 마진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건 핀테크 업종이 처음엔 되게 핫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도 약간 레드오션처럼 보이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미국만 해도 사실 소파이 류에 보이는 핀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엣지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로 봤을 때 좀 엣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저도 약간 지금 불안감이 약간 드는 게 지금 소파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것도 변화가 아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마지막엔 투자할 생각 없다 이런 거 아니시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네. 사람마다 느끼는 거 다를 수 있어서. 네. 일단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 돈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고객분들을 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예, 소파이의 실적을 좀 빠르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날 프리마켓에서 한 19% 정도 올랐었고 정규장에는 한 13에서 16%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눌려서 끝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분기 매출은 이런 식으로 추가 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분기 때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근데 뭐 전년 대비를 했을 때는 54% 정도 늘긴 했으나 네. 일단 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늘지는 않아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에비타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요 다음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1년으로 봤더니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처음으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적 발표한 후에 주가는 환호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이던스도 상회했고 금융서비스 상품의 이제 흔히 말하는 매출의 증가세도 견조했었고 EPS도 이 컨센 대비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번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금 유예 기간을 5월 1일까지 연장을 하는 바람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반영이 돼서 가이던스를 약간 부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타 기준의 흑자 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실적 신인이 이게 어렵습니다.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밀어버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또 다르게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투자의 흐름의 모습이었다. 소파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멤버들이 중요하겠죠. 여기 들어온 신규 가입자들의 멤버들의 수의 성장률이 지금도 이렇게 분기별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분기별 성장률로 비교해서 봤을 때 보시면 그로스율이 약간 줄어들긴 있긴 합니다. 이 1Q 대비해서는 네. 조금씩. 근데 현재 그래도 346만 명 정도가 회원수가 됐고 갈릴레오 계정은 이제 거의 1억 개 가까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갈릴레오 어카운트의 얘기가 나왔는데 갈릴레오 계정이 또 뭔가요? 예, 이걸 좀 살펴보면은 예,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BAAS라고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갈릴레오 계정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아까 뭐 뱅크샐러드라든가 또는 뭐 그 토스라든가 네. 이런 앱에 들어가면 저희의 모든 금융과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 융합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소프트웨어 대신에 뱅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제는 서비스형 은행의 개념으로 돼서 이제는 하나의 솔루션처럼 만들어서 이 서비스들을 다 하나에서 보게 되는 형태인데 그 서비스 자체를 이제 이 회사 소파이에서는 갈릴레오라는 표현을 브랜드를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쟁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상장 기대하고 있는 스트라이프도 또 굉장히 유명한데 스트라이프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관련 비즈니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의견 자체는 조금 낮추는 모습이었어요. 예,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이네요. 하향 조정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는 14불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요새 얘기하신 게 요번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은행 설립 인가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그 여력에 간과하고 있었는데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은행 설립 인가에 대한 전망이 이제는 주가에 좀 미리 선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뛰어난 실행력을 발휘했지만
가이던스 달성할 때까지 신뢰감 찾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이 실적 발표 전에는 목표 주가도 계속 높이면서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얘기하셨던 분인데 실적 발표라고 이번에 중립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슬픈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성장성 자체는 지금 보면 미국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안 나오는 기업은 없어요, 사실.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긴 했지만 성장되고 있는 추세 자체는 꺾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어서 결국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는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빅테크들도 초반부에 다 겪어왔었던 일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제 평단이 저 목표 주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14불 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딱 막아버리시니까 네. 갑자기 뭐 기운이 빠지네요. 그래서 저도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또 팩트를 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예, 다소 언짢으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저 오늘 그 2부 시작할 때 전련 부장님께서 또 소파에 준비해 주셨다길래 저도 우리 박 선생님이 주절한 소문 듣고 훈훈한 뭔가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쿠팡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소파이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변화구로 이제 팩트 폭격하는 훈훈한 네. 마무리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거 잘 가야 될 텐데 소파이. 아,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일단은 예,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항상 또 요거 보고 가시죠. 네. 예, 프리마켓 상황을 한번 살짝 보고 마무리를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예, 시장 상황이 뭐 역시나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그 베를린 공장이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또 그 독일 현지 뉴스 때문에 네. 오늘 또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에서는 지금 현재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예 지금 프리마켓 특징들 좀 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프리마켓 특징주가 아직 안 떴는지 예 일단 잠리스 클레임이 먼저 떴군요. 예 예상한 것보다 덜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프리마켓 특징주가 네, 안 뜬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쿠팡 그다음 소파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저도 또 이제 가장 이제 핫한 그런 뉴스를 좀 듣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망하신 거 아니죠? 아, 예, 예. 괜찮아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 클로징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